아니 또 우리 박형근 선수 얘기를 좀 네,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로드 FC의 흥행 보증수표. 맞아요. 예. 네. 했다 하면 화제. 아, 경기 결과도 저도 예측. 그래서 더더욱 흥미로운 우리 박형근 선수인데요. 요즘 또,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요즘에 네. 저도 이제 신장에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아, 코로나 문제 때문에. 껍데기. 영등포에서 인계동 껍데기라는 이런 고깃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10월달에 이제 족발집을 오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진짜요? 이 시기에 오픈을. 이 시기에 지금 그 오프라인 매장을 새로 오픈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안 되면은 좀 케이지에서도 볼 수 없고. 아, 아니, 일단 그 영등포 가게는 되게 장사도 잘하고 잘 됐었어요. 오. 아, 그게 과거 여기에요? 네? 그게 과거 여기에요? 근데 코로나 시국은 네. 윤영민 소극장도 네. 관광객들이 많았었어요. 곧바로 돌려주는 협시. 지금 이게 다 사실이니까요. 그거 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가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이런 영향을 바로 체육관처럼 직격타로 받고 있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네. 9시 전에는 이제 다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좀 모든 분들 힘든 것처럼. 아니, 근데 원래도 사실은 우리 박형훈 선수가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2년차가 되고 있어요. 2년차. 네. 그러니까 박형훈 선수하고 우리 그 김승현 선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자영업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이건 다른 레벨의 힘듦이다라는 걸 몇 번 토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자영업과 파이터는 상생할 수가 없다. 아, 한 사람이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다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파이터를 하는 박형근은 정말 대단하고. 그럼. 그리고 아, 김승현도 그렇게 좀 운동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자영업을 하면서는 좀 힘들고 계속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합 준비를 하면서 살도 빼야 되는데 이제 돼지고기 냄새 맡고 있어야 되니까. 네, 또, 또 제일 맛있는 부위야.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 말씀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그 로드 FC 대표로서 일한 거 말고 해설자로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국내건 이건 국외건 똑같은 게 선수들이 딱 그 뭔가 꺾이는 게 아니라 뭔가 정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선수들이 체육관 오픈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외국 다 똑같더라고요. 네. 자기가 체육관 오픈하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체육관 오픈하면 그 관장이 운동 되게 많이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육관은 그래도 같은 업종에 같은 공간에서 해도 사실은 봐라 저 체육관 오픈하면 분명히 운동 이제 선수 때만큼 그냥 선수만 했을 때만큼 못한다라고 딱 하는 게 사실 이 안에 굶은 일인데 고깃집을 한다는 거면 이거는 진짜 저는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오픈하신다는 걸 들었을 때 와 물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잠을 주무시고 이런 것도 패턴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밤늦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밤늦게 일하고 잠 자서 오전에 운동하고 그리고 다시 가게 나가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바이오리듬은 좀 확실히 많이 깨지는 그래서 것 같아요. 운동하라고 아마 나라에서 9시에는 닫고 일찍 자고 나도 운동을 해라. 지금 너무 네.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아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고깃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좀 알아보지 않아요? 그 손님분들이 오셔서 뭐 아무래도 네. 이제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이제 뭐 남자 손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간혹 여자 손님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면 이제 같이 짠도 하고 짠도 하고 네.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서비스도 네. 드리고 진상은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좀 네. 혹시 그럼 진 이렇게 술을 좀 같이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면은 사실 또 술주정을 하는 분들이 다른 가게에서 많이 있다고 다 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박형근 선수의 가게도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술 먹으면 다들 사람들이 용감해지니까 네. 뭐 저희는 입금이 돼야지 싸우는 사람들이고 네. 이제 그쪽은 이제 입금 받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 오, 이 명언이네. 표현이 좋아. 표현이 좋네. 진짜. 아무래도 저희가 좀 피하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근데 있어요. 네, 있죠. 아, 진짜요? 어떤 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파이터 박형근인데 뭐, 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다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아, 본인이 이길 것 같다? 네네. 아, 진짜. 싸우고 싶다, 뭐 이런 거 등등. 고기 먹다가? 술 먹다가죠, 이제 대부분. 술 어느 정도 좀 얼큰하게 되면. 그렇죠. 고기 먹다가 하는 사람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러니까 박형근 선수가 와서 친절하게 예를 들면 막 서빙도 해주고 뭐 고기 좀 잘라주고 이러고 있는데 막 그렇게 그렇게 지내죠. 원래 오. 술을 먹으면 용감해지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박형근 선수를 알아보면 술에 취해서 본인이 이러더라도 옆에 친구들이 따와 따와 끌고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누가 꼭 말려줘야 돼. 네. 원래 그 말려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 절대 없으면 안 되고.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때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잖아요. 화가 많죠 저는. 화가 지금 막 많을 때 시합을 하면 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요즘 들어서 네. 열풍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빨리 싸우기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저도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운동은 짬내서 하신다고 했지만 선수분 운동은 지금 참가가 잘, 뭐 코로나 말고 참가가 잘 안 되시고 산에서 뭐 튜브를 당긴다. 튜브 많이 당기죠. 네, 네.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네. 튜브 당기고 홈트 위주로 지금 배밀기 밀고 근데 제가 하는 배밀기는 한 100개, 200개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500회 이상입니다. 어우 진짜 제가 아파 죽겠어요. 도발기의 대선배님의 저 운동 루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만 있어? 아니 그 운동만큼 제대로 하시는 분. 네. 언제 운동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 있다면서. 최근에 드는 생각이 운동을 엄청 막 열심히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막 오전 오후 다시 맨날 운동하고 시합 잡히면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저번 경기 때 운동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6일 동안 8주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하니까 좀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좋아서 아. 체력 만들어 놓고 싸우면 되겠구나 이런 좀 아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경력이 쌓이면 맞아요. 운동 횟수를 좀 줄이는 것도 또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 베테랑 선수들도 외국 선수들도 보면은 나이가 든 다음에는 몸에 무리를 최대한 덜 가게 해서 잘 당일날 최고로 좀 깨끗하고 좀 좋은 상태로 나가서 여기에 중점 많이 두니까요. 뭐 노하우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박경근 선수가 얘기한 게 나쁘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혹은 가게 오픈하기 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다가 진짜 무릎 돌아가거나 그렇죠. 뭐 허리만 나가거나 이런 게 좀 문제로 생각을 하시죠. 아, 그것 예전에 가게 때문에 운동을 아예 못한 상태에서 시합 한 번을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때 양지호랑 싸웠을 때인데 아, 그때 움직임이 엄청 안 나왔어요. 좀 안 나왔어요. 그때는 또 운동을 아예 안 하고 나서 경기를 하니까 또 그거는 또 다르고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운동은 한 8주는 준비를 해야지 싸울 수 있고 근데 하루에 두 번씩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쵸. 좀 막 몸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많이 싸워보고 그러고 시작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양지호 선수 경기는 말씀하셔서 저도 딱 떠올랐는데 양지호 선수는 전에 제가 압구정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잘했고 반면에 박경근 선수는 저 형근이 아는데 왜 이렇게 헤매지? 뭐 조설만했어요. 뭔가 아니 그 상대가 양지호 선수라서 헤매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혼자 그 꿈에서 싸우면 주먹 맞은 건데 안 했잖아요. 뭔가 네. 약간 제 왜 저러지 오늘 뭐 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박경호 선수는. Once again with a 1-2, he's kind of in and out, trying to catch Hyungun Park off.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좀 센 선수랑 싸우고 싶다고 맞아요. 하고 계속 저하고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약간 좀 마인드도 좀 바꾸고 그러니까 좀 더 시합하는 게 좀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때 그래도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좀
마음가짐이 좀 편했었던 것 같아요. Whoa, he got what a knockdown there. Yeah, you're gonna have to really set up. Once again, he gets caught with a big right hand there, big right hook from Hyung-Doon Park. 만약에 시합을 한다면 또 누구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수는 사실 없는데 이제 지더라도 좀 센 선수랑 하고 이기면은 센 선수랑 하고 그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몇 번을 해줬었어요. 윤동 선수가 좀 이렇게 강한 사람하고 하고 싶다고. 지금 체급이 어떻게 되죠? 전 패더급입니다. 패더, 제 체급도 몰라요. 아니, 저는 라이트거든요.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몰라요. 요즘 들어서 이제 재밌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 네. 그 일본에서 아사쿠라 형제들이 지금 유튜브 스타로 굉장히 화제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살짝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살짝 약을 팔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패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마치 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번 좀 불러서 한국에서 확실히 좀 승부를 좀 겨루고 그렇죠. 예, 사단 한번 내는데 또 한국에 또 우리 박경훈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붙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또 미쿠루 선수, 아사쿠라 미쿠루 선수가 네. 저희 팀에 또 이기루 선수한테 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로 박경훈 칠 텐데 이런 게. 전에 또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박경훈 선수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게 되게 싫었다. 연습에서 세고 실전에서 안 나온다는 뭐 팬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싫어서 지난 경기 멋있게 보여준 다음에 좀 증명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이런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운동 선수들은 사실은 연습 때 100이 나오면 시합에서 100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좀 연습하고 비슷하게 끌어올리느냐가 영원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선생을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많이 간격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로드FC에 처음 데뷔하고 초반에 경기력이 조금 좋았어요. 연승을 조금 하다가 연패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 데뷔했을 때 마인드가 이제 아, 얘를 오늘 죽여야 된다. 막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경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승리를 하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멋지게 싸워야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또 게임이 져요. 근데 이제 마지막 준경기 때는 이겨도 되고 저도 되는데 그냥 싸우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싸울 거야. 많이 내려가네요. 싸울 거야. 근데 나도 다칠 수도 있고 니도 다칠 수도 있는데 너도 걸어서는 못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우리 좀 더 좀 편해지고 경기가 좀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경기를. 그런 거는 우리 정현이한테 좀 배우세요. 박동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동 선수를? 원래 대회전에 데뷔하기 전부터 그 연습할 때는 거의 무적이었거든요. 당할 사람이 진짜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격차가 점점 이제 선수로서 성장하면서 선수로서 성장하는 것보다 이제 뭔가 신적인 준비가 오히려 중요한 선수라서 신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는 원래 좀 만들어져 있던 선수라서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준비만 잘 되면은 박상수 사원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박경훈 선수 지금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아, 평소에 별 생각이 없던다, 그죠? 오이. 일단은 두 분께서 앞으로의 박경훈 선수 어떻게 좀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박경훈 선수가 좀 각오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선수부터 일단 어떻게 좀 선배님 도와드리겠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직 어려서 이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합 하시면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형근이 형 시합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약간 많이 도와드리고 비트도 많이 잡아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합 뛰시면 제가 열심히 비트도 잡아드리고 승리하실 수 있는데 보탬이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싸비 선수 앞에 운동을 할 때만큼은 정말 강도 있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사업적으로도 자꾸 빠져나가고 석사과정도 밟고 있고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항상 저랑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저는 뭐 워낙 형제 같은 사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이는 좀. 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런 국민들이 다 힘든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지금 취업이 좀 활발하게 열리고 그럴 때쯤에 이제 저도 화려하게 복귀해서 그리고 부탁드린 것처럼 좀 강한 선수나 경기를 해서 좀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요.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그 박성수에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색상은 또 발굴하고 그렇게 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날뛰다가 또 연습할 때 또 스스로 맞지 않을까 조심히 좀 촬영 좀 하시고 좀 입 조심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감사합니다. 부끄러워라 말거라 뭐 난 안 무섭다. 야, 요 두 사람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네. 다들 좀 어려우신데 힘내시라고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서 마무리하시죠. 저부터 그럼 인사드릴게요. 진짜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할 텐데 다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너무 지난 에피소드에서 유경빈 씨하고 같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좀 믿을 만한 분들, 친한 분들하고 아픔을 자꾸 말씀하셔서 밖으로 말씀하셔서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나누시고 병원이나 뭐 어떤 부분이든 도움을 드는 쪽으로 안 좋은 쪽 말고 좋은 쪽에 도움 다 받으시면서 같이 좀 이겨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힘들 텐데 저처럼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하시는 선수분들께서는 열심히 준비해서 뜨거운 경기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멋진 경기로 격투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고 저희도 그런 선수를 양성할 수 있게 편치 않고 열심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멋있더라고요. 이동규 씨가 혹시 그 매출 상승 요인인 거죠? 그렇게 이제 관원들을 모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잘 참여해 주셔서 빨리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되면은 저희 선수들도 재밌는 경기로 많이 보답해서 스트레스 풀리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파이터 겸 자영업자로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격투 팬분들도 이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렇게 잘 유의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더 좋은 경기, 멋있는 경기를 이렇게 좀 잘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박상수 사원이 한마디 하셔야죠. 예, 네, 다들 고생하셨고 이정현 선수에게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아니 진짜 한번 붙어 이거 아니었어. 한번 붙어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줘요. 지금 붙는 건 김치가 어때요? 저는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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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인데. 예? 네, 그러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와 부부부부이 오오